왜 쫄아? 뭐 네? 잘못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응? 나쁜 사람은 아닌 거 같은데 왜 쫄아? 기죽어 있어. 볼게요. 엄마, 우선 엄마 학벌이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왜냐면 네. 너무 타고난 맛이 척박해.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본인한테는 의미가 없어. 그죠? 맞아요. 낳아준 거가 다야. 네. 낳아준 거가 다고, 일찌감이 나는 먹고 사는 근심, 걱정, 근근히 살아야 돼. 오히려 본인이 가장 아닌 가장으로 살았어야 돼. 시집 오기 전부터도.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게 남편 복이 좀 달라지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 결혼해서도 근근근근 살아야 돼. 내가 결혼 전에는 내가 벌어갖고 친정 식구들을 돌보면서 살았다면, 결혼해서는 오히려 시댁 식구를 돌보면서 살 정도야. 맞아요. 내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마한테 자식은 뚜렷하게 보여요. 자식은. 네네. 그 중에 아들 자식이 더 뚜렷하게 보였는데, 자녀 몇 두셨어요? 자녀 두 명이요. 둘째가 아들이에요. 아, 첫째는 딸이고? 네네. 첫째는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고. 그 자식은 보이는데, 남편이 안 보여? 네. 죄 안 줬어. 목소리 크게 해도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안 보인다고.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왔는데요. 남편이 지금 집을 나간 지 3년이 돼가지고 지금 연락 두절이 돼서 찾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호적 말소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 돼서 왔어요. 뭐 싸웠어? 싸운 것도 아니고 원래도 뭐 화목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뭐 같이 살면서도 얼굴 보기 힘들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식당 일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 진짜 일을 하고 오니까 비가 오는 날 애들은 집 밖에 쫓겨나 있고 집에 짐들은 다 싸가지고 집 밖에 나와 있고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신랑한테 연락했는데 신랑은 받지도 않고 집주인은 아저씨가 이제 돈 빼서 나갔다고 이제 집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이삿짐 이사도 못하고 그냥 그 짐 다 버리고 몸만 진짜 막 지하 단칸방에 들어가서 애들이랑 살았거든요. 내가 신랑 찾아보려고 뭐 핸드폰도 다 그 정지돼가지고 아예 그게 없어지고 뭐 실종신고까지 냈는데 뭐 연락할 길이 없어가지고 뭐 당장 그렇게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벌써 한 3년이 넘어가지고요. 이걸 제가 이제 뭐 호적 말소를 하고 뭐 이혼을 해서 이제 호적을 정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리면은 좀 나한테도 희망이 생기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왔거든요. 찾을 길이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연락이 한 번도 없고 연락 두절됐고 네네. 실종신고는 냈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고 네네. 엄마, 빨강기나 하얀기가 나오면 네. 이 사람 세상에 없어. 네. 봐봐. 내 직감에도 얘 죽진 않았어.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살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니까 자기 혼자 잘 살려고 나가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하나 더 뽑아봐.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렇다고 얘가 뭔가 너희를 그리워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뭔가 미안한 마음에 그러고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내가 보기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네. 우선은 3년이 지난 시점에 보면, 전후로 두고 보면, 엄마가 그때는, 내가, 삼재기간이야. 삼재기간. 엄마가. 네. 엄마가 삼재기간에, 그 전에 친정에 상문도 있어. 외삼, 그러니까 남자분. 남자분인데 나는 이렇게 나오는 말이 외삼촌자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머니의 형제분. 네네. 남자 형제분. 이분이 혹시 일찍, 그러니까, 병이 들고 얼마 안 돼서 갑작스럽게 일찍 가셨단 말이야. 네, 돌아가셨어요. 3제 때 상문이 치시면서 지금 엄마 사주를 보면, 예고 없는 이별이 와야 되거든? 예고 없는 이별. 3제 때 내가 관제도 들어와야 되고 예고 없는 이별이 와야 되고 청청병력같이 갑자기 순항하던 배가 폭풍을 만나서 뒤집어지든 팔자가 바뀌는 기운이 확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사주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사주도 있는 거잖아. 그 사람이 명줄이 긴가 보지, 튕겨나가는 거 보면. 죽지 않고 튕겨나가는 거 보면. 어쨌든 이미 나는 서방에 살아있어도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연은 끊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돌아 이 정도 되면 스스로 직감적으로 나한테 확인만 하러 왔지 본인도 알잖아 안 돌아올 거.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뭐 안 돌아오는 게 나아. 돌아와 봐야 자네 팔째 덕 보고 살 일은 전혀 없어. 안 돌아오는 게 나아. 차라리 어디 가서 노름빛이나 안 지고 돌아오는 게 나아. 지금 묻자. 애들하고 지금 어디 살고 있어? 그러면은 땡전 한 푼 없이 그 3년 전에 길바닥에 내앉은 거 아니야. 네네. 이 사람이 방 보증금에 몸을 다 가져갔다며. 네. 그럼 지금 뭐해? 친정에 손 벌릴 것도 못 되고. 맞아요. 친정에도 오히려 제가 돈을 주면 줬지 뭐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진짜 시댁은 저희 친정보다 더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친구들한테 막 5만 원, 10만 원씩 빌려가지고 진짜 단칸방 월세방 구해가지고 보증금도 없는 데서 막 살면서 또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움도 공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싫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노래방 도우미 하면서 뭐 술 팔고 뭐 팔면서 뭐 그렇게 자존심 팔아서 뭐 겨우 먹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탓하자는 게 아니야.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 엄마. 네. 우선은 우리 집에 쌀 많어.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건 다 챙겨줄게. 엄마가 그래, 이해는 가. 지금 뭐 3년 전 이후로 경기도 안 좋았고 코로나 겹쳤고 거기에다가 아기가 이제 9살 접어드는데 그때는 다섯, 여섯 살인데 엄마가 선택할 폭이 없었을 거야. 이해는 가요. 땡전 한 푼 없고 손 벌릴 데 없고. 그리고 남편은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한부모 부모에 대한 혜택도 못 받았을 거고 그런 거는 다 이해는 가. 근데 이제는 엄마 애들 때문에 다 필요 없어. 혹시라도 미련 갖지 마. 네. 차라리 엄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좋은 사람이라도 한번 다시 만나야겠다. 왜 그런지 아니? 그 새끼 보란 듯이 너도 차라리 즐기면서 살아. 호적 정리를 하는 게 맞나? 맞아. 호적 정리 하는 게 맞고 일만의 미련도 두지 마라. 네. 얘 돈 있으면 지 치장하고 지 쓰기 바빠. 내 생각엔 니네한테 양심에 1도 없는 새끼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때 왜 집 보증금을 빼갈 정도로 뭔가 뭐 연애 미쳤는지 노름빛에 미쳤는지 뭐에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 새끼라면 그 짓 안 하겠지. 어린 새끼가 살고 있는 집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짓은 안 하겠지. 그리고 찾을까봐 전화, 전화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아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새끼한테 무슨 미련을 가져. 오히려 이런 새끼 나타나면은 너한테 진대. 이제는 너도 전화번호 바꿔. 이 새끼 못 찾아오게.
어? 차라리 너도 바꿔. 애들 이름도 다 바꿔. 호적도 다 네 호적에 올려. 아예 네 인생에서 이 새끼 지워야 두 번 안 당하고 세 번 안 당해. 엄마 정신 바짝 차리고요. 네. 이것도 인연인데 수시로 들려요. 얼굴 봐요. 네, 고맙습니다. 괜찮아 엄마. 일말에 미련 갖고 살지 말아요. 이 새끼 개새끼야. 네. 찾아오면 너한테 인생 쓰레기밖에 안 돼요. 쓰레기 정리해야 돼. 어? 쓰레기 치우는 값 내야 된단 말이야. 요만큼도. 네. 요만큼도 미련 두지 말고 애들 호적이며 이름이며 싹 바꿔. 알았지? 알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런 거에 신경도 못 쓰고 하루하루 버텼는데 오히려 호적 정리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맞아. 편해지는 거. 그게 맞고 그리고 올해 엄마가 상반기까지만 힘들어. 상반기까지만 힘들고 하반기를 오히려 넘어갈수록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나고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나한테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인맥, 새로운 무언가 도발이 생기거든. 네. 어쩌면 나도 그 인연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얼굴 봐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힘내고 미련 갖지 마요. 네, 감사합니다.